네, 오늘 네 팀의 도전 무대를 다 만나봤고요. 최고 득점팀 발표하기 전에 하모니상부터 만나봐야겠죠. 하모니상 수상자에게 우승 여부와 상관없이 보기만 해도 탐나고 남이만 되면 샘나는 한우 모듬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네, 사실 제가 아까 너무 울어가지고 예. 멘트를 못할 지경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만큼 우리의 가슴에 정말 푹 적셔주신 그렇습니다. 그 팀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네. 행복한 순간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받으시고 축하합니다. 네. 네. 자, 이제 오늘의 최고 득점팀 만나볼 시간입니다. 과연 어떤 팀이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조금 더 움직였을지 정말 정말 궁금합니다. 네. 형의 여자친구까지 질투하는 동생은 어쩌죠? 형에게 빠졌어요. 팀이냐? 오늘의 추억을 오랫동안 간직하시길 우리들의 행복한 순간 팀이냐? 남편과 아내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누가 잘하나 팀이냐? 하루 종일 부부가 함께한다면 어떨까요? 아내 가슴이 막혀 팀이냐? 오늘의 네 팀 중 최고 득점 팀 공개해 주세요. 나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을 바로 몇 미터 앞에다 두고 소나기 같은 사람, 눈보라 같은 사람, 난 너의 친구야. 정신차려 막둥아 팀의 2연승을 저지하기 위해서 나서게 될 팀입니다. 과연 어떤 팀이 최고 득점팀이 되고 1승에 도전하게 될까요? 결과는 어딥니까? 예! 97점으로 오늘의 최고 득점팀이 됩니다.